안녕하십니까. 고랭을 이용한 백엔드 서버 구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소프트웨어학과 조성현입니다. 일단 우선 백엔드 서버 구축이라는 큰 목표가 있지만, 고랭을 이해하고 고랭을 설치하는 것부터가 먼저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 발표의 첫 번째 목표는 고랭 설치 및 설정, 그리고 고패스와 관련된 그런 얘기들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랭이 설치가 된 것을 다 확인했다면 백엔드 서버를 구축해보고 이때 예제로 로그인 기능을 한번 구현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로그인과 회원가입을 진행하는 그런 백엔드 엔드포인트를 갖고 있는 서버를 한번 구축해보겠습니다. 사전 준비로는 제가 고 설치를 같이 진행을 할 건데, 근데 고 설치 파일을 먼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설치 파일보다는 여기 있는 설치 링크가 필요한데, 이거에 대한 설치 과정이나 설치 프로세스는 저와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API 서버, 백엔드 서버를 다 만들고 나서 이 백엔드 서버의 엔드포인트로 잘 접근을 해서 잘 아웃풋이 나오는지 이런 거를 테스트하는 툴인 포스트맨이라는 툴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툴은 무료이니까 저 링크에 들어가서 다운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고랭 설치 및 설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앞에 걸어드린 링크를 들어가시면 고 버전별로, OS별로, CPU 아키텍처별로 많은 버전들이 있을 텐데, 저희는 1.19.10 버전으로 오늘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습 환경은 뭐 x86 64든 뭐 ARM 아키텍처든 뭐 OS가 윈도우든 맥이든 많은 다양한 환경들이 있을 텐데, 저는 실습 예시를 우분투 22.04와 ARM 아키텍처의 환경으로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비슷할 텐데, 이 설치와 설정 과정에서 OS나 아키텍처에 따라 많이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달라지는 부분은 제가 따로 언급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많은 버전들이 있는데, 저희는 1.19.10 버전을 쓸 예정이고, 제 실습 환경인 리눅스의 ARM 64이 버전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버전을 사용해서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우클릭해 주시고 여기서 링크 주소 복사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습 환경으로 돌아와서 해당 사이트에서 복사한 주소를 이용해서 실습 환경에 다운로드를 받고,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이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압축 해제하고 설치하는 과정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 설치 과정을 하고 다운로드 받을 폴더로 이동을 해볼 건데, 저는 루트 디렉토리의 opt라는 폴더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폴더로 이동을 했고, 이제 sudo wget 해당 링크 붙여넣기 해가지고 다운로드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확인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기 링크 보시면 고 1.19.10 리눅스하고 쭈루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지금 1.19.10 버전으로 진행해야 되니까 이 부분까지는 동의를 해야 되고, 이 뒷부분에 리눅스 ARM 64, 저는 우분투 22.04의 ARM 64 환경에서 실습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리눅스 ARM 64가 될 텐데, 뭐 실습 환경에 따라서 뭐 맥 X64, 뭐맥 ARM 64든 뭐 이렇게 파일 이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본인의 실습 환경에 파일 이름과 맞는지 그 부분 한번 확인해 주신 후에 맞다면 wget을 해서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로드에서는 이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다른데, 보통 한 100메가가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다운로드를 받은 후 확인을 해보면 고1.19.10 쭈루룩 하면서 압축 파일이 이 링크의 이름에 있던 압축 파일이 들어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이 압축 파일을 해제를 하고 이 폴더를 시스템에 넣을 건데 압축을 푼 방법은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XVF 옵션은 저 타르 커맨드의 옵션인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많은 독스들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파일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 압축 파일 해제하는데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ls쳐서 확인해 보시면 고라는 폴더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고 폴더를 여기에 둘게 아니라 저희가 실제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실제로 불러야 되는 시스템 내에 넣어볼 건데 sudo mov 고 폴더를 루트 디렉토리 usr의 로컬이라는 폴더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동을 해서 해당 디렉토리의 폴더를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제대로 들어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을 한 후에 추가로 진행해 주셔야 할게 있는데 바로 패스 설정이 필요합니다. 고에는 고 패스라는 개념이 존재하는데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는 자바를 해보셨으면 좀 아실 수가 있는데 자바를 할때뭐 처음에 자바로 코드를 짜고 실행을 할때 JDK의 경로를 설정을 해줘야지 그게 제대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의 JDK 패스 설정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도 고 패스를 한번 기입을 해보겠습니다. export 패스는 패스 저희 아까 복사해 주신 그 디렉토리 usr의 로컬에 고에 빈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빈으로 익스포트를 설정해 패스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정이 되었고 이걸 한 후에 고 버전을 했을 때고 버전 고 1.19.10이 떴다면 제대로 설치가 된 것입니다. 또 버전뿐만 아니라 아까부터 말씀드렸듯이 OS랑 자기 CPU 아키텍처가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OS나 아키텍처가 안 맞아도 고 버전이 뜨긴 하는데 나중에 고를 실행했을 때 아키텍처가 맞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오류가 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 버전 확인할 때 처음부터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가 제대로 설치됐으니까 로컬로 돌아가가지고 저희가 백엔드 서버를 만드는 것이 주 목표였으니까 메이크 디렉토리 프로젝트라는 폴더를 만들겠습니다. 프로젝트라는 폴더를 만들었고 여기에 sudo vi main.go라는 코드 파일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로그인하는 백엔드 엔드포인트와 회원 가입하는 백엔드 엔드포인트를 만들 건데 이거를 작성하면서 코드를 작성하면서 쭉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바에서 패키지를 설정하는 것처럼 고에서도 패키지 설정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원래 백엔드 서버라면 많은 하위 패키지들이 존재해가지고 이거를 기능별로 패키지를 나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패키지를 잘 이용을 하는데 저희는 간단한 백엔드를 만들고 엔드포인트가 잘 작동하는지 보는 것이 주 목표이기 때문에 일단 메인 패키지 하나만 두고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메인 패키지를 넣어주고 저희가 사용할 모듈들을 기입을 해주겠습니다.
제이슨이 그린 제이슨.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위에서부터 어디에 쓰이는지를 말씀드리자면, 저 인코딩 제이슨은 저희가 고에서 C의 구조체 같은 개념이죠. 고에서도 구조체가 있는데, 고는 받은 데이터를 구조체에 넣어서 이거를 수정을 한다든지 어떤 데이터의 변환이 필요할 때 어쨌든 구조체에 넣어서 관리를 합니다. 구조체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프론트나 뭐 저희는 실습 과정에서 포스트맨이 되겠죠. 이 포스트맨에서 제이슨으로 데이터를 넘겨주는데, 이 제이슨으로 넘어온 데이터를 구조체로 객체화 시킨다든지 아니면 이 객체에 담겨져 있는 거를 제이슨으로 반환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변환, 제이슨에 대한 변환을 도와줄 모듈입니다. 인코딩 제이슨은 제이슨의 변환을 도와줄 모듈이고, 로그는 뭐 저희가 뭐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을 하고 있으니까 로그인에서 아이디 비밀번호를 쳤는데 뭐 비밀번호가 잘못됐습니다 이런 로그들을 띄울 수 있어야지 저희가 에러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로그를 담당하는 로그 모듈을 추가해 주시고, 그리고 이 net HTTP가 중요한 모듈인데, 이 HTTP 모듈을 통해서 해당 포트나 해당 주소로 리스닝을 할 수 있고, 뭐 라우터 핸들링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냥 소위 말해서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한 모든 관리 및 작동을 이 모듈을 통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크립토 바이 크립트라는 모듈은 저희가 비밀번호를 받아온 다음에 이거를 DB나 객체에 그대로 넣어버리면 이 비밀번호가 서버의 입장에서는 이 비밀번호를 로우 데이터로 바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저장이 된다면 DB든 서버든 어딘가가 취약점이 된다면 비밀번호를 유출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받아오자마자 바로 암호화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암호화를 해줄 모듈이 바로 이 크립토 바이 크립트라는 모듈입니다.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회원가입 로그인을 할 거기 때문에 유저라는 구조체를 만들어 줄 거고, 해당 구조체에 들어갈 변수는 아이디, 유저네임, 이메일, 그리고 패스워드를 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나 유저네임,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제이슨에서 직접 데이터를 받아오는데, 저희는 이 구조체에 패스워드를 바로 넣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암호화된 패스워드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대시 하나를 놓고 공란으로 두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제이슨 인코딩 제이슨에서 파싱을 했을 때 다른 요소들은 아이디 유저네임 이메일을 다 맞춰서 키 이름에 맞춰서 들어가지는데 패스워드는 키 이름이 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처음에 제이슨을 받아왔을 때는 암호값이 안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리스폰스 데이터에서 비밀번호를 암호화한 다음에 그거를 한번더 거쳐서 넣어준다면 암호화된 비밀번호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할 구조체 변수를 선언을 해주고 이거는 나중에 다른 함수에서 사용하게 될 변수인데 일단 선언을 해주겠습니다. 메인 함수를 작성해 주겠습니다. 메인 함수에는 HTTP 핸들 펑션 저희가 아직 작성은 안 했지만 사인업이라는 회원가입 엔드포인트 라우터와 함수를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회원가입을 했으니까 로그인도 해야죠. 로그인에 대한 라우터도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HTTP 모듈을 이용해서 8080 포트에서 리스닝을 해보겠습니다. listen serve라는 함수를 이용해주고 포트 8080 기입해주고 해당 파라미터는 nil이라는 값으로 채워주겠습니다. 만약에 8080 포트가 다른 서비스나 다른 프로그램에 의해 사용 중이라면 8080 포트 말고 뭐 다른 포트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route handler를 선언한 대로 signup이라는 함수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인업 함수에 파라미터가 두 개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WHTTP Response Writer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대로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저희가 포스트맨에 대한 프론트엔드에서 요청을 했을 때 리스폰스 데이터를 작성해 줄 W라는 변수라 지정해 주 파라미터를 지정해 주고 그리고 리퀘스트 데이터를 받아올 그러니까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들어온 데이터가 되겠죠. 제이슨 데이터. 그거를 넘겨줄 R 파라미터를 하나 선언을 했습니다. 해당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계속 한번 코드를 짜보겠습니다. 지금 이 함수에서 사용할 유저 객체 변수를 하나 만들어주고 말씀드렸듯이 제이슨을 받아왔을 때 이를 객체에 넣어서 저희가 이를 객체에 넣어서 함수는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이슨을 이 new user라는 유저 객체 변수에 데이터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지금 네, 제이슨 변환 과정에서 오류가 났다면 이거에 대한 로그를 낼수 있도록 에러 컨트롤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HTTP 모듈 안에 status internal server error라는 에러 타입이죠. 에러의 종류를 그대로 선언이 돼 있는 게 있는데, 저런 거를 이용한다면 좀 수월하게 에러 핸들링을 할수 있을 거로, 네, 에러 핸들링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new user라는 변수에 데이터를 넣었고, 지금 JSON에 있는 데이터만 들어갔는데, 우리는 지금 패스워드에 대한 JSON의 키 매핑을 지금 아무것도 안 해놨잖아요. 지금 얘들은 아이디, 유저네임, 이메일은 JSON에 대한 키 매핑을 아이디, 유저네임, 이메일에 맞게 다 해놨는데, 패스워드는 키 매핑을 해놨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JSON New Decoder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가 들어갔어도 아이디, 유저네임, 이메일만 차게 데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패스워드는 우리가 암호화를 한번 해둔 해시드 패스워드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해시드 패스워드를 만들어주기 위해 함수 사용해 주시고, 파라미터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generated from password라는 함수를 실행했을 때에 대한 에러 핸들링을 하기 위해 아까 말씀드렸던 status internal server error는 지금 패스워드에 대한 해시화를 실패했을 때에 내주는 에러로 쓰이고, 지금 이 JSON에서 객체로의 변환이 실패했을 때는 이거를 제대로, 그러니까 JSON 형태에 맞지 않는 데이터를 포함한 요청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HTTP bad request라는 에러로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수정을 해주고, 저희가 지금
패스워드 제네레이티를 했고, 해시드 패스워드를 뉴 유저 객체 패스워드에 넣었습니다. 그럼 이로써 뉴 유저라는 유저 변수에는 지금 제이슨으로 받아온 데이터들이 모두 다 들어간 걸간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아까 쓰인다는 변수가 하나 있었죠. 방금 위에서 쓰인다고 말씀드린 last user ID라는 변수는 저희가 결국 이 객체를 이 구조체를 DB에 넣어서 저장을 할 텐데, 이 많은 지금은 저 혼자 테스트를 하니까 하나의 데이터가 들어가겠죠. 뭐 하나든 두 개든 세 개든 적은 양의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실제 서비스에서는 많은 양의 데이터로 바뀌기 때문에 이 많은 양의 데이터를 DB에 넣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DB에서도 또 조회를 할때 ID가 필요합니다. ID, 여기서 ID라는 게 유저 ID를 말하는 게 아니라 1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6, 7, 8, 9, 10 해가지고 이 많은 아이템들을 나열하는 어떤 고유 번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겹치지 않고 오토 인크리싱 1부터 1이라는 초기 값을 주어주면 이거에 플러스 1씩 해가지고 겹치지 않게 만들어주는 역할이, 그런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치로 쓰기 위해서 last user ID라는 가장 최근에 추가된 유저의 ID 값, 그러니까 가장 상단, 스택으로 말하자면 가장 상단의 유저가 되겠죠. 유저 ID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계속해서 ID 값을 겹치지 않게 갱신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 last user ID를 하나 추가해 주고, 하나 플러스 해 주고, 뉴 유저의 아이디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인업의 모든 과정이 끝났다면 성공했다는 응답을 보내줄 겁니다. wwrite header http:// status OK. 이거는 별도의 에러가 나지 않았으니까 status OK라는 상수 값을 보내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사인업 함수는 모두 작성이 끝났습니다. 로그인 함수는 사인업 함수와 비교했을 때저 리퀘스트 데이터를 가져와가지고 비교하는 그런 액션이 있을 텐데, 영상이 길어지는 관계로 로그인 함수는 작성을 하고 그 작성된 코드를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완성한 사인업 함수와 그 밑에 로그인 함수까지 추가를 해서 모든 코드 작성을 마쳤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사인업 함수와 같이 새로 로그인 받을 데이터, 지금 여기서는 구조체를 새로 생성을 했는데 왜 위에 유저 구조체가 있는데 로그인 구조체를 새로 생성했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지금 여기는 유저의 정보를 담기 위한 구조입니다. 구조체입니다. 근데 로그인 같은 경우에는 유저 네임과 패스워드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저큰 구조체를 쓰기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네, 비효율적이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지금 로그인 데이터만 담을 수 있는 로그인 데이터 구조체를 새로 만들었고, 사인업 함수와 같이 로그인 데이터라는 구조체 안에 지금 담고 있고, 리퀘스트 받아온 데이터를 담고 있고, 이거에 대해 지금 비밀번호들을 많은 유저 리스트들 중에서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저스라는 리스트에서 유저를 쭉 찾, 유저라는 요소를 쭉 찾았을 때 유저네임이 같고 패스워드가 같다면 그 스테이터스 오케이, 그러니까 로그인이 성공이 되었다라는 라는 출력을 뱉어내고, 그리고 만약에 이 반복물을 다 돌았는데도 이거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니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합하게 친 경우가 있지 않다면 인베리드 유저네임으로 패스워드, 유저네임이나 패스워드가 잘못됐다라는 에러를 남기면서 로그인 함수가 마치도록 했습니다. 자, 이제 이걸 한번 포스트맨을 이용해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작성한 그 파일의 실행은 그런 main.co 이렇게 실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고.mode라는 거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 거에 있는 건 지우고 같이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지금 고 파일만 있는 상태이고, 여기에 고.mode라는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일을 만들고 여기 모듈, 아까 프로젝트라는 패키지로 시작을 했으니까 모듈 프로젝트라고 적어주고, 우리 고의 버전 고 1.19, 그리고 우리가 그 패키지를 파일에서 적을 때 위에 세 개는 같이 모아서 쓰고 밑에 거는 따로 썼던 거를 기억을 하실 텐데, 그게 이 크립토 바이 크립트, 아니 크립토 패키지만 외부 패키지고, 그 위에 세 개는 내부 패키지여가지고 그렇게 나눴던 겁니다. 그래서 외부 패키지는 다운로드를 받아달라고 이렇게 적어줍니다. 다 이렇게 세 줄을 다 작성하셨다면 나와주시고, 고 모드 작성이 끝났으면 그런 메인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지금 그 리스닝에 대한 에러를 출력을 안 하게 해놔서 그렇지, 지금 이게 이렇게 아무것도 안 뜨고 있다면 제대로 실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백엔드 서버는 열렸고, 이거를 포스트맨을 이용해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포스트맨에 들어오면 이게 첫 화면일 텐데, 여기에 일단 저희가 데이터를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이 포스트 get, put 막 이렇게 설정하는 메소드를 설정하는 거는 포스트로 설정해 주시고, 여러분이 지금 실습하고 있는 IP 주소, 그리고 우리가 8080 포트로 열었고, 뭐 개인마다 다르게 설정을 하셨겠죠? 8080 포트, 전 8080입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먼저 테스트하려면 사인업 회원가를 먼저 테스트해야겠죠? 그러면 사인업 이렇게 해서 엔드포인트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넘길 데이터를 JSON 형식으로 넘겨줘야 되는데, 이메일 테스트 이메일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이메일, 그리고 유저네임은 테스트 유저, 패스워드 테스트 PW, 이렇게 JSON을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보내주면, 지금 아무것도 안 되죠? 왜냐면 우리가 에러 핸들링, 그러니까 제대로 된 JSON을 안 넘겨줬을 때 에러 출력은 했는데, 이거를 잘 넘겨줬을 때에 대한 에러 핸들링은 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봐야 될게 아니라 여기 스테이터스가 205K. 우리가 아까 코드에서 제대로 넘어왔으면 HTTP 스테이터스 OK라는 거를 내보내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OK가 뜨는 걸볼수 있고, 회원가입이 됐다는 걸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인업을 했으니까 로그인으로 엔드포인트를 바꿔주고, 로그인을 할 때는 유저네임과 패스워드, 그 로그인 구조체에 있던 정보를 해야 되니까
이메일을 지우고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만 남겨보겠습니다. 아까 사인업 함수와 같이 HTTP 스테이터스 코드가 205K 이렇게 확인이 된걸볼수 있고, 지금 내용이 아무것도 안 뜨는 걸로 봐서 그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다 찾아가지고 이 회원님을 찾았 이 유저인 것을 찾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실습을 통해 사인업과 로그인 기능을 만들었고, 이 회원가입 기능을 회원가입과 로그인 기능을 하는 백엔드 서비스를 만들어 왔습니다. 실제 로그인 서비스는 막 이렇게 간단하진 않고, 뭐 JWT라는 거라든가 뭐 세션 방식이라든지 토큰 방식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보안 인증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로우 데이터를 넘겨가지고 DB에 비교하는 것과 달리 막 다르게 쓰는 인증 방식이 있는데, 그런 것또 이용을 하고 또막 DB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로그인 서비스라는 코드는 이것보다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기본적인 플로우는 이게 가장 베이스고, 그래서 로그인과 회원가입을 하는 실습을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지금 실습에 쓰인 코드는 제가 GitLab에 올릴 예정이고, 이로써 모든 실습과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